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가스 활과 함께 시원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심층 인터뷰 맡아주실 유진투자증권의 강영현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우리 사무소 TV에서 처음 뵙는 우리 강영현 부장님. 우리 뭐 강 부장님 아시는 분들은 또 방송 워낙 또 하시니까 아시는 분들도 네. 계시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로 어떤 걸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뭐 예전에는 저 아시아 5대 명품 브로커라고 제가 제 입으로 떠들고 다녔었거든요. 아시아 5대 명품 브로커요? 명품 브로커. 그러니까 네. 뭐 주식을 잘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 스님이 이제 시주를 한 돈이라든가 권사님이 11조를 내려고 가지고 있는 돈 저랑 30분만 얘기하면 주식 사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이제 브로커는 이제 주식을 중개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일만 지금 13년째 하고 있고 방송도 거의 10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프로에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유진증권에서 열심히 브로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증권방송에서 우리 강 부장님 방송을 네. 꼬박꼬박 챙겨봤었어요. 정말. 네, 그 정도로 오늘 내용 상당히 제가 개런티, 개런티 합니다. 예, 네. 우리 강 부장이 되게 고수시거든요. 아, 팬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나마스테 강 부장님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나마스테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게 저기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네. 제가 이제 브로커를 하다 보니까 네. 아, 내 인생이 좀 세르파하고 비슷한 것 같다. 세르파. 세르파들이 네. 정상의 고객들을 이렇게 네, 올려보내면서 그렇죠.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흉내를 낸 거죠. 아, 나 세르파다. 아, 그러세요? 고객들 잘 모시고 정상까지 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인사를 나마스테라고 맨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강 부장님과 함께 뭐 쉽지 않은 날이지만 그래도 조금 밝은 분위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뭐 장이 좀 올랐으면은 제가 마음 편하게 좀 지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장이 좀 빠지는 분위기에서 또 괜히 기분만 상하실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시장을 조금 조심하는 분위기로 보자라고 하는 게 제 어떤 입장이었거든요. 시장을 조심하는 분위기. 네. 네. 그럼 조금 아래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마음의 대비를. 대비는 미리 했어야 되고 지금은 리스크 관리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은 우리 한국장이 좀 빠지긴 했지만 그거에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기관들 매물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국내적인 이슈로 많이 가라앉은 것 같고 만약에 네. 여기서 미국의 정책적인 변화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조금 우리한테 좀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결론부터 좀 제가 PPT를 가져왔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페드의 작전 계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가 이제 핵심인데요. 네.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원인 이거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결론적으로 이게 통화량 문제 때문에 그랬다, 통화가 너무 풀려서 그랬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대책 없이 긴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염두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가 제 결론입니다. 네. 이자율 높이는 거 저 뭐 최근에 이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8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고 네. 그 다음에 금융위원장이 9월 달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8월 달까지는 괜찮았거든요. 부동산이고 뭐고 주식시장이고 다 괜찮았습니다. 네. 그런데 금융위원장이 딱 진입을 하면서 은행장들 불러서 총량 규제하고 대출 다 저거 줄여라라고 하니까 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금리적인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충격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미국이 지금 3월 이후에는 그걸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전에 이제 뭐 트랜지트리다 뭐 인플레이션이 뭐 코스트 푸시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만약에 이게 통화가 너무 많이 풀려서 오는 문제라고
밝혀지게 된다면 네. 그때부터는 정말 주랭량을 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주랭량입니까? 주랭량이죠. 많이 줄여놓고 네. 얘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는 또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미국이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네. 돈을 당연히 통화량을 줄일 거고 그때는 네.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트랜지터리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GDP 대비해서 통화량을 너무 많이 공급해서 그랬다라고 하면 QT가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금리하고 상관없이 돈을 그냥 회수해버리는 거죠. 다 죄버리는 거죠. 네. 돈 다 가져와 라고 하면서 죄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오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스텝이 꼬이면서 시장이 상당폭 많은 부분 조정을 지금 뭐 조정은 이거는 뭐 박스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시장이 상당 부분 망가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시장 망가지는 거를 연준이 책임을 지려고 하겠습니까? 연준이요? 연준이 어쨌든 자기 때문에 네. 시장 망가졌다는 얘기를 그렇게? 듣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너 때문에 망가졌다라고 하는 거에 네. 대한 비난 때문에 네네. QT를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정치적으로는 뭐 제가 네. 그 사람들 마음은 모르니까 네. 그렇긴 한데 이게 경제라고 하는 게 이제 순리대로 가는 어떤 부분에서는 순리대로 가는 건데 인플레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쳐맞는 연준이나 네. QT를 해갖고 그거 비난을 받는 거나 비교해봤을 때 네. 인플레로 그냥 쳐맞는 거가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일일 겁니다. 페드의 어떤 자기들의 신뢰성 자체를 붕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도 정프로님 의견에 약간 동의하는 부분이 우리가 페드 푸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린스펀 때 워낙 이제 시장만 망가지면 페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다 보니까 그린스펀 푸시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페드 의장이 계속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시장만 망가지면 페드가 이렇게 적극적인 개입을 했는데 네. 방금 이제 그런 저런 이유로 시장이 망가지게끔 주식 시장이 특히나 망가지게끔 그렇게 하겠느냐는 질문이죠. 맞습니다. 네. 여태까지는 그랬는데 네. 인플레라고 하는 호랑이가 나타난 거죠. 네. 고음과 이제 곰이라는 게 있고 이제 어떤 불이라는 게 있는데 네. 불마켓을 살리기 위한 거에서 곰이 나오게 되면 연준이 대응을 하는데 네. 지금은 그것과는 종류가 다른 호랑이라고 하는 거가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호랑이라고 하는 걸 잡지 못하면 전부 다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는 다 초토화가 되는 현상이기 네.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금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제롬 네. 파월의 레토릭이 계속 변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네. 처음에는 뭐 트랜지터리를 하겠다, 인내하겠다라고 했다가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에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다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부터 시작해갖고 금리를 땡기는 거에 대해서 여의도가 대부분 다 미스 개수를 했거든요. 잘못 추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네. 제롬 파월이 얘기하는 얘기를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얘기할 때 네. 테이퍼링은 인플레이션에 맞추겠다라고 한 얘기가 아니었고 기업 실적에 맞춘 얘기가 아니고 네. 어떤 그 실업률이죠. 실업률에 네. 맞춰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다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실업률에 포커스를 맞춰서 실업률이 딱 되는 순간 테이퍼링이고 뭐고 다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경제 방송 할 때 9월 달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요 녹색 지점 보이시죠? 녹색 지점이 그 어떤 제가 추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파란색 쪽이 07년도고 여기 그 갈색이 2000 그 닷컴 버블 깨졌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여기 0이라고 하는 거가 잡 로스가 시작을 하고 축 꺼졌다가 다시 회복하는데 걸린 기간이 밑에 있는 이 기간들입니다. 이게 개월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을 보시면 07년도에 서프라임 터졌을 때 76개월이 걸렸죠. 6년이 네, 걸렸습니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2001년도에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 갈색인 겁니다. 여러 위기들을 연도별로 쭉 놓으셨고 그렇죠, 그게 예. 갑자기 그 실업률이 확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실업률이 확 높아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데까지 기간을 그래프로 나타내신 거고. 나타낸 겁니다. 네. 네, 그런데 9월 달에 이제 저 녹색 지점에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부터 시작해서 제롬 파월이 얘기를 한 게 고용 시장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상했던 경로는 뭐냐면 요 빨간 선 점선을 타고 가는 것들을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크래시를 빼고 나머지 최악의 경우는 1990년대 있었는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32개월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32개월이 지나고 나면 올 여름 지나고 나서 테이퍼링이 시작돼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월에 가 보니까 요 노란 선으로 회복 기울기가 바뀐 겁니다. 10월 달에 보니까요. 네. 10월 달 지표를 보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26개월, 27개월로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앞으로 테이퍼링을 빨리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왔을 때 검은색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11월 고용지표가 나오고 나서 예상했던 건 야, 24개월 언더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내년 2월 이전에 해야 될 것 같다,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막상 딱 까보니까 12월 고용지표가 여기 20개월로 뚝 떨어진 거죠. 빨간색 화살표로 뚝 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고 긴축 얘기가 한꺼번에 나오는 이유가 그들이 바라고 있던 고용시장의 회복이라는 목표를 다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롬 파월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제롬 파월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Whatever, 뭐든지 한다. Focus on inflation. 인플레이션에 포커스를 맞춰서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제가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이제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이제 제롬 파월을 잘 아는 사람, 그 사람과 얘기한 사람이 한 얘기가 금리 인상과 대출 대조표 축소를 같이 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내는 그런데 바깥으로 얘기는 안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보면 웰스파고에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 QT 하겠다. 이런 예상 스케줄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초반에 이제 이걸 드렸던 이건데 페드의 이제 작전 계획도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스텝을 밟아서 호랑이를 잡으러 갈 건지에 대한 작전 계획도가 다 나와 있는데 영국에서 2차 세계 대전이 터졌을 때 영국 스파이들이 가가지고 독일의 작전 계획도를 다 빼왔다고 합니다. 그 영국에다 뿌렸는데 야, 해협 넘어오는데도 오래 걸리고 비행기 기름도 좀 안 모자라고 하니까 영국은 끄떡없어라고 하고 이렇게 댄스 파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지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시장 실패를 일으키고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페드가 막아서는 거가 아니라 페드가 이거 잘못했는데 괜히 돈 많이 풀어갖고 잘못했는데 라고 하는 정책 실수를 할 경우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투자자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제롬 파월은 계속해서 트랜지터리다, 페이션트한다, 언임플로이먼트가 아직 낮기 때문에 어포더블하다라고 했는데 말 다 바꿨는데 그 사람은 확실히 약속은 지킨 거거든요. 네. 고용이 회복될 때까지는 인내하겠다라고 한 거지 이게 인플레가 막 나온다고 해서 참아주고 뭐 예를 들어서 마켓이 부러지게 되면 연금이나 이런 생활자들이 무서워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이 맞느냐 안 맞느냐만 제대로 판단하시면 그러면 QT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금리 인상을 달고 가면서 경제가 좋아지면서 따뜻하게 운동한 후에 몸이 달궈지는 것처럼 기분 좋은 어떤 상승을 갈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게 정책 실패로 간다 그러면 충분히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조금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공급체인 문제 때문에 네. 만약에 물가가 오른 것 같으면 미국에서 판단할 때 이게 돈 풀어서 돈 때문에 물가 인상이 온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어떤 공급 물량 때문에 온 건지를 이제 판단하려면 네. 전 세계 물가가 어떤지를 보면 네. 예를 들어 전 세계 물가가 다 같이 올랐다 이러면 이제 전 세계적인 공급 이 망 때문에 문제가 생긴 네, 거고 네, 네. 미국만 올랐다 이러면 이제 미국이 돈 풀어서 생긴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전 세계가 돈을 다 풀었으니까요. 미국이 돈 푸는데 다른 나라가 안 푼 적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조이면 다 조이고 풀면 다 풀고 전 세계가 다 풀었죠. 중국 이거. 우리나라 거의 우리나라도 돈을 풀었죠. 우리나라 풀었다가 제로금리 하다가 지금 올린 거죠. 굉장히 덜 풀지 않았나요? 중국도 많이 풀었고 그런가요? 네, 그 차트는 지금 제가 없는데 네. 그 크레딧 임펄스라고 그래가지고 OECD부터 시작해가지고 G2, G3가 총 통화량을 얼마나 풀고 민간 고용을 통해서 얼마나 끌어올리는지에 대한 지표가 있었는데 네네. 지금 선진국부터 지금 꺾이고 있거든요. 꺾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부터 지금 어느 정도 돈줄이 죄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쓰나미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생각도 있어요. 하여튼 그 판단만 나오면 이제 액션 네. 바로 들어간다 이거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큰일 났네. 약간 우리 네. 강 부장님은 네. 그 아까 호랑이로 표현하셨지만 네. 보통 회색 코뿔소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위험이 있다. 그걸 인지를 해야 된다. 네.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일단 뭐 제가 이따 차트도 보여드리겠지만 네. 주식 시장이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다. 혹은 그쪽으로 돈이 몰려 있는 상황만 아니라고 한다면 네. 어떤 작은 충격이 와도 이제 맷집이 있을 네. 수가 있는데 여기 뭐 제가 차트 가져온 거를 한번 건너뛰고요.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이제 이지머니라고 하는 거 그냥 공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네. 것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 건가인데 네. 이게 프라이스 세일지오 레이시오입니다. S&P 500입니다. 뭐 이걸 확대를 하면 더 많은데 S&P 500 기업 중에서 프라이스 세일지오 레이시오가 10 이상 되는 것들이 15%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7개 종목 중에 하나는 PSR이 10배 이상이라는 건데요. 이상이 되는 게 15%나 되는. 네. 어. 그냥 대충 10배라면 뭐라고 하면 되냐면요. 요걸 이제 에비따로 표현하면 이제 제로. 그러니까 이자 돈 벌어 가지고 이자도 못 내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애들이 지금 시가총액 10 이런 건데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그 어떤 규모로 보게 되면 요렇게 나오거든요. 마켓 캐피탈로 보면 이게 이제 그 닷컴 버블 때 3.6조 달러였는데 지금 4.5조 달러입니다. 아, 우리나라 GDP가 네. 1.7조 달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리스크나 어떤 뭐가가 발생할 때 빅테크나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게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가는 빠져도 버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거품을 달고 있는 애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위기가 시작인데 그것들이 이제 지금 이거 아크 인베스먼트나 이런 것들 네네, 보시면 주가 네네.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잖아요. 네. 벌써 주가는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빙 피셔라고 고전 경제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 네.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야 주가 영원히 하락하지 않는다. 고원의 경제, 플라투의 경제에 있어가지고 안 내려간다. 옆으로 기긴해도 올라가기만 하지 내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양반이 한 얘기가 그 지금 경제학이라든가 현대 경제학적 툴, 계량 경제학 툴로 봤을 때 그 양반이 얘기한 말이 맞댑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고 나서 1929년에 대공황이 터졌어요. 주식시장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버렸거든요. 아주 예전뿐이군요. 예, 아주 예전뿐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리스크를 대비한다라고 하는 거는 리스크를 정확하게 100% 다 예측을 하고 계산할 수 있으면 그건 리스크가 아니겠죠. 빙판길이 있는데 가다가 꽉 넘어졌는데 그냥 신발 미끄럽지 않은 거 신고 지팡이라도 좀 짚고 뭐 좀 따뜻하게 하고 다니는 거 빼놓고는 가다가 훌쩍 넘어져갖고 다리가 다치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없듯이 네. 시장이 이렇게 고평가된 상황에서 부러지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걸 계산하고 있고 나는 대비를 안 해도 충분히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오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네. 여기 지금 제가 이제 QT는 분명히 할 거다라고 보고 있었던 거는 여기 지금 연준 위원분들 여기 사진 PTT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분이고 오른쪽이에요. 여자분이고 왼쪽이 이제 이번에 라스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부의장 연준 부의장으로 지금 들어가시려고 추천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민주당에서 밀어주면 되는 건데 이분 남편이 민주당 하원 의원이십니다. 네. 근데 이분들의 경력이 보면 이 양반이 볼커 의장 밑에서 저기 페드 가버너로 들어오고요. 재무부에서 볼커를 만들 때 거기서 실무진으로 일했던 양반이거든요. 왼쪽 분이 라스킨입니까? 네, 왼쪽 분이 라스킨 그분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는 규제론자라고 하는 거고요. 왼쪽은 통화주의 학파고 오른쪽에 있는 브레이너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케인즈주의라고 해 가지고 네. 정부 정책을 많이 이용해야 된다는 사람과 금융 통화만 해야 된다는 사람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라스킨이란 분이 만약에 판단을 야, 이거 너무 많이 돈을 풀어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판단을 해 버리게 되면 그러면 가차 없이 비금리적 규제가 월스트리트를 규제할 가능성, 목을 조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 인선되고 나서 월스트리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밸류에이션 관련된 거거든요. 네. 리얼 일드인데 이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이제 퍼의 역수에서 10년물 국채금리를 빼주고 인플레를 빼줘버리면 이제 리얼 일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1970년대의 리얼일드 수준 그 밑으로 지금 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다시 파란색으로 쭉 올라가 파란색이 쭉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돼야
시장이 좋은 건데 그러려면 퍼분의 1이니까 퍼가 낮아지거나 혹은 10년물 국채금리와 인플레가 낮아지거나 둘 중에 요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낮아질 수 없고 그다음에 국채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퍼가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다는 거죠. 주가가 지금 뭐 아까 본 사진을 글로벌리하게 보여드린 겁니다. 저 네. 시계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익이 늘어나거나 혹은 시총이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이익이 늘어나려면 소비가 증가를 하거나 기업 이익이 늘어나야 돼. 기업이 어떤 생산활동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네. 지수는 이렇게 올랐는데 소비심리가 지금 빠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서 받쳐줘야 되는데 경제를 지금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핵심이고요. 이게 지금 CPI하고 CPI를 지금 코어 CPI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생산자 물가는 죽으라고 올랐는데 가격으로 전가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기업 이익이 좋아질 가능성이 낮다.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걸 빼준 건데 네.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로 거꾸러졌죠. 그러니까 재고는 쌓이고 공장에 돌리는데 돈은 많이 드는데 소비자는 그 물건에 대해서 충분히 지불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CPI가 내려가는 게 호재가 아니라 네. CPI가 끌고 올라가면서 금리 밟아가면서 천천히 금리를 올려가면서 경제를 막 그렇게 살려내야지 CPI가 꺾어진다고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고 여기 이거 보시면 기업 이익이 증가할 거냐 이게 지금 회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신규 주문에서 재고 잔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밑으로 쭉 내려간다는 건 재고는 쌓이고 신규 주문 안 나온다는 얘기고 그게 이제 파란색 PMI 지표를 끌고 내려갈 거기 때문에 네. 제조업 쪽에서는 기댈 곳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소비와 PMI가 제대로 돌아가는 상황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되고 어떤 연준 부의장이 어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 자체가 아 이거는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이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라고 개런티를 해주는 상황이 오게 되면 네. 주식에 대해서 조금 오픈마인드를 갖되 그렇지 않고 그게 미정돼 있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이제 간다면 네. 그 폭이 뭐 당연히 예측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나 더 밑으로 혹시 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제가 그게 너무 우스운 차트라서 제가 여기다 넣진 않았는데 PE 기준으로 했을 때 S&P 제가 외우고 다녀요. 네. 멀티플 40배 이상이 되면 35%고 네. 22배 되는 S&P 같은 게 25% 정도 되고요. 네. 저희 같이 퍼가 10배 정도 되는 건 15%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한국경제방송에서는 그 차트를 좀 갖고 왔는데 3%에서는 왠지 좀 안 될 것 같아서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디까지 빠질지 예단하진 말자.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온 거 차트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이 어떤 15,000에서 16,000 사이에 지수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연준 위원들 다 바뀐다. 네. 그중에 매파가 있다. 그중에서 통화주의가 있고 만약에 이게 통화주의자들이 보았을 때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만약에 통화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가차 없이 땡길 거다. 그런 네.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네. 거죠. 그리고 나서 IPO랑 유상증자 규모를 봤더니 이 보라색으로 보면 물량이 상당히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걸 보실 겁니다. 지수는 올랐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상황들이 오게 되면 지수는 부담이 되겠죠. 아무래도 수급이. 네. 그다음에 이 레버리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진 대비라고 하는 건데 우리로 말하면 신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사람들이 유포리아에 빠져있기 때문에 닷컴버블 나오기 전에 2009년 서프라임 나오기 전에 그리고 지금 여기 있거든요. 이게 GDP 대비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신용을 가지고서 주식을 질렀느냐라고 하는 비중이거든요. 그러면 역대급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부동산 대출을 DSR로 잡아가지고 너 가지고 있는 거 10억 대출 중에서 2억 갚아라고 했는데 그걸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걸 한다든가 만약에 연준 부의장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니들 잘못하는 것 같다고 월스트리트에 목을 비튼다고 하죠. 그러면서 선물, 수합 이런 거에 대한 증거금을 너 두 배, 세 배로 올려라고 하면 IB들은 그만큼 디레버리징을 하면서 주식을 팔아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네. 그런 상황이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화약이 잔뜩 쌓여 있는 데다가 어떤 심지가 딱 붙여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자는 거죠. 터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터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인사이더 관련된 건데 이게 빨간색으로 올라가면 네. 매도한 사람의 비율이 매수한 사람보다 많은 겁니다. 올라가면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이 막 올라가니까 매도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매수자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 사람 비율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규모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업데이트가 지금 아직 단 안 됐는데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보면 그렇게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 장 얘기죠? 미국 시장입니다. 그렇죠. 네, 미국 시장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다시 여기 맨 앞으로 결론으로 한번 가보시면 네. 나스닥과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어떤 근본 원인이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낮은 이자율, 낮은 법인세, 낮은 소득세, 낮은 관세, 낮은 임금 상승률, 느슨한 독과점 규제, 원활한 서플라이 체인 이 일곱 가지 조건이 모두 그게 충족되니까 그냥 계속해서 미국 시장을 쳐올렸는데 네. 그중에서 안 깨진 게 뭐가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다 깨졌습니다. 관세 깨졌지. 임금 상승률은 역대 최고로 들어갔지. 이자율은 이제 싼 이자는 없어졌지. 이제 느슨한 독과점 규제하고 낮은 법인세인데 법인세는 이거는 의회에서 만지는 거니까 이건 오케이. 그런데 이거 대신 인플레가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세금의 형태로 인플레가 지금 기업 이득을 갉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네. 느슨한 독과점 규제 이거 하나 남았는데 연준의 7명의 가버너들 중에서 4명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제롬 파월이 무슨 마음을 먹었다고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선이 딱 끝나고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일을 하기 시작할 건데 그 공교롭게도 부의장이라고 오른팔 왼팔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규제론자라고 하는 거 월스트리트를 약간은 잘 파악하고 있고 자들이 뭐 하고 있는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월스트리트에서도 긴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된다. 이제 뭐 법적으로 뭐 그 구글이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이거 찢어라 뭐 이런 거는 의회에서 결정한 일이지만 네. 어떤 큰 은행 IB들이나 이런 것들 혹은 수합이라든가 금융상품 파생상품 관련된 규제는 이 양반들 말 한마디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먼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은 예상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지금 8월 9월 달부터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오늘까지 네. 빠져서 15% 정도고 중간중간 올라가는 것도 있었는데 막상 제가 매매를 해볼 때 8월 9월 달부터 주식을 만져보면 야 이거 먹기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미국 시장이 그런 어떤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빅테크가 버티고 있지만 네. 항상 깨지는 건 빅테크부터 커지는 게 아니라 빚 없으면 못 사는 애들, 이익 안 나는 애들, 걔들부터 무너지는데 그 규모가 우리나라 GDP의 3배인데 그거 감당하면서까지 그거를 들어가는 게 맞느냐라고 보았을 때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냉정하게 관찰을 하고 혹은 좀 싸졌을 때 그때부터 해보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일 올라가고 다음 주 올라가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나는 어쨌든 여기에서 고객들과 같이 미국 시장의 고점에서 더 갑니다. 여기서 더 갑니다. 라고 하기는 고를 부르기에는 나는 어려울 것 같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지금 이제 결론 부분에 알려주신 네. 7가지 네. 예를 들면 뭐 낮은 이자율, 낮은 법인세, 낮은 관세, 낮은 임금 상승률, 느슨한 독과점 규제, 원활한 서플라이 체인 모두 손상됐다고 하셨는데 네. 물론 이제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이자율이라는 게 지난 아주 짧게 보면 뭐 한 3, 4년 사이에는 이제 2, 3년 사이에는 굉장히 높아지는 수준이긴 하겠으나 네. 여전히 아무리 올라도 2%를 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네. 보면 그건 한 50년 내에 거의 제일 낮은 수준인 거고 그렇죠. 네. 법인세도 아직 구체적으로 올리진 않은 것 같고요. 관세도 중간중간에 뭐 미중 갈등 등으로 이제 뭐 일부 품목에 대해서 혹은 뭐 일시적으로 높아진 게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추세적으로 지금 막 전 세계가 다 높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 임금 상승률은 최근에 워낙 이제 급하게 뭐 사람들을 구인하는 것들이 좀 늘어나면서 최근에 늘어났지만 오히려 최근에 높아진 그 임금 상승률은 이제 올해 혹은 뭐 내년에는 그 기저 효과 등으로 인해서 더 높아지진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네. 또 독과점 규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가는 거고 네. 원활한 서플라이 체인은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질 가능성은 매우 낮잖아요. 그렇게 보면 일곱 개 정해주신 게 그렇게 위험하게만 저는 워낙 이제 좋게만 보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저기 그 비관론자는 명예를 얻고 네. 강세론자는 돈을 번다 얘기하는데 네.
저도 주식시장을 주식 투자를 막상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13년 상승장에서 제가 그동안 이제 좀 깡통을 차고 어려웠던 적을 돌이켜 보면 네. 경제 상황 자체를 안 보고 주식에만 매달려서 자신감을 충만하게 가졌을 때 네. 아 이거 나 주식 천재 아니야? 뭐 이거 그때 제일 위험하죠. 네, 그때 제일 위험하고 그게 그때 지금 보니까 네. 사실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책 뒷바람이 확 그냥 쏴줄 때 유동성이 풀려서 그럴 때였지. 네. 그게 제가 천재여서 그랬던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그때와 너무나도 비슷하고 유사한 것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율 같은 거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2% 이상 올라가기도 어렵고 장기적으로 보면 돈이 많이 풀렸고 그러니까 뭐 자본화가 계속 되면서 사람들 인구도 줄고 그러니까 뭐 어떤 자본에 대한 어떤 비용 자체가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자율이 낮아질 거다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페드 금리 차트에서 다 보여지는데 네. 지금은 그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통화주의 학파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요. 요 마이크가 만 원인데 이 만 원 GDP가 만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다 물가를 곱해서 물가가 뭐 10%였으면 네. 만 천 원어치만 통화를 공급하자는 게 통화주의 학파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경제가 어떤 부분에 서플라이 체인도 안 나오고 수요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러고 있는 건데 금리하고 상관없습니다. 금리는 이자를 더 내라는 거예요. 은행에서 네. 네, 네. 나한테 10억을 빌려주고 너 이자 0.5% 더 내라. 그러면 그거는 다른 쪽을 줄여서라도 이자를 내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통화주의 학파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야 이거 돈 너무 풀려서 그래. 만 천 원만 공급해야 되는데 2만 원 풀려서 그래. 9천 원 회수해. 라고 하면 금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S 은행 보고 야 니네 창구 대출해서 총량 규제하고 다 가지고 오라 그래. 대출 해주지 마. 기업들도 다 자를 거 잘라. 이래버리면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건 받은 이제 마진을 하고 있었던 건데 팔아가지고 얼른 가갖고 갚아야 되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나도 빚내서 뭐 아파트를 사든 뭘 주식을 사든 해야 되는데 네. 빚을 안 내주니까 나는 살 수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서 돈 갚으라고 하니까 그걸 시장에 집어던졌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바로 크래시가 나오는 건데 네. 이제 연준이 과연 여태까지 어렵게 살린 인플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렵게 살린 경제를 그렇게 해서 빠그러뜨릴 거냐라고 네. 하는 게 사실 핵심 질문이라 저도 네, 네, 네. 여기다 인버스 찍고 주식시장 얼른 도망가십시오라는 말을 못하는 것뿐이지 네, 네. 그런데 그 핵심 실마리만 찾아보고 인플레이션 원인을 통화량에서 보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경제 뭐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하는 거 상관없이 네. FOMC 의사록이나 연준 의장 부의장이 어떻게 보는지만 보면 답은 나올 거다. 거기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부동산 버블, 채권 버블, 주식 버블인데 국민들이 와서 임금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은데 만약에 인플레가 안 꺾이는 상황이 오게 되는 상황이면 이건 쟁의가 나오게 되고 정치권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파급 변수가 되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그럴 경우라 한다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수단 방법 동원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빠꼼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이걸 죽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을 노려서 핀을 계속 다 꼽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건 네. 티가 날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은 판단을 네. 그랬잖아요. 테이퍼링 한다고 그랬더니 너 뭔 소리야 이 쇼쟁이 너 자꾸 그러고 와서 아니 그 지금 테이퍼링 땡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런 약세론자 너 그러면서 댓글 엄청 달고 그 제롬 파월보다 네가 뭐 경제를 동부했냐 그 사람이 아니라는데 네가 뭐냐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엄청 시달렸거든요. 근데 제롬 파월의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떠듬떠듬 들어봤을 때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들었지만 제롬 파월이 우리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정확하게 실업률에 포커싱을 맞춘 거지 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을 뿐 지금 이거에 포커싱을 맞춰서 이것만 해결하고 그게 필립스 곡선이거든요. 네. 실업하고 인플레를 같이 네, 네, 네.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실업부터 마치고 대선 끝나고 재임하고 그리고 나서 인플레에 대해서 그때 돼서 하겠다라고 얘기했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트랜지터리라고 얘기했지 그 사람이 안 온다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40년이거든요. 제가 45살, 77년생이니까 45년산입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저는 인플레를 겪어보지도 않았고요. 46으로 좀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45년생. 한국 나이 46. 아, 45입니다. 지금. 77년생이세요? 네, 77년생. 아, 그렇구나. 아, 46이죠, 한 살 더 먹었구나. 아, 몰랐습니다, 네. 제가. 근데 이제 까먹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 하다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인플레. 인플레. 네. 인플레인데 지금 그
15살 정도 이제 할 때 부모님들의 고통을 알고 가게에 인플레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참고서 값이 얼마나 아는지 자기가 돈 갖고 쓴 걸 15살로 잡으면 60세 이전에 있는 사람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인플레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경제학 교과서로 저도 배웠으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롤렉스 시계를 끼고 제냐 양복 천만 원짜리를 입고 왜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그 시체들이 물에 떠내려가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네. 인플레가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걸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전문가들이 자꾸 낙관론만 부르고 위쪽만 계속 보면서 고객들을 거기로 가라라고 한다는 건 난 좀 억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네. 지금 상황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캄다운 하시라는 거지. 절벽으로 죽어서 막 내려가고 막 꺾어진다는 게 아니라 미국 너무 비싸다. 네. 그러니까 조정되고 정책의 방향성이 명확해질 때 정책의 뒷바람을 얹고 네. 가는 게 맞지. 인프라 투자하고 자꾸 채권 국제 갔다가 저 재정적자 하면서 돈을 풀어대기 시작하는데 인플레가 멎는다. 그건 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네. 최근에 중국의 PPI가 10%로 떨어졌는데 그거는 중국이 철광석 가격 누르고 막 갔다가 막 선물 가격 내리 누르고 막 풀고 막 그래서 그런 거지. 네. 걔들도 봄부터 시작해 추춘절에 돈 풀기 시작하면 그럼 또 인플레 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3개월, 6개월 있다 미국 CPI로 다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무 나이브하게 보면 안 된다.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고향이 어디요? 아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나 충청도. 아, 예, 네, 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요? 아 저 보령입니다. 보령. 아이고 네, 학교, 진짜네. 네, 네, 학교, 보령은 진짜입니다. 보령이네. 보령입니다. 대천 있는데 거기. 네, 대천 해수욕장. 그 근데 이제. 네. 요거 하나만 제가 짧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정치적으로 사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만약에 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가면 그러면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린다 혹은 뭐 시중에 있는 돈을 뺀다 이렇게 되는 거는 결국 한계 기업들은 우수수 나락으로 갈 건데 그러면 네, 네. 그러면 한계 기업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 임금 노동자들은 실업자로 다시 간단 말이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그게 더 위험한가 아니면 인플레가 더 위험한가? 근데 지금 현재 사람들은 인플레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인플레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피부로 못 느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당장 정치인들이 볼 때도 실업자가 예를 들어 100만 명 갑자기 200만 명 생긴다고 하는 거는 훨씬 더 높은 정치적 부담을 갖는 건 아닌가? 아, 그 한 리즈너블한 말씀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이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정치는 저는 잘 모르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플레를 잡든 안 잡든 조 바이든은 이번 중간 선거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누구를 탓해야 될 거예요. 근데 페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인플레 놔뒀다가 지들이 독박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만약에 페드 의장이라고 한다면 인선 딱 완료되자마자 야 가가지고 빨리 이거 조이고 빨리빨리 해라 이거 괜히 우리 힘들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부장님 딱 하나만 제가 좀 네네네. 우리 윤조 이제 센터장님도 예. 계속 한 1년 넘게 이제 조심해야 된다 신중론을 예. 얘기하면서 그러면 언제 긍정론자로 바뀔 건가 네. 했을 때 아, 유가가 여기서 지금 한 55불까지 확 빠지면 예.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히는 거니까 네, 네. 그러면 저는 지르라고 이제 바이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강 부장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 페드가 타이트닝하고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윤쌤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시장에 아까 PSR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PSR이 뭐 5배 미만으로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그 얘기는 이제 주가의 거품이 이제 꺼지면, 네, 꺼지면 들어갈 만하다라는 네네.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예, 어떤 걸 우리가 다시 긍정론적으로 예. 바라볼 수 있는 시그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아, 예. 제가 그거 자료는 그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평균과 통계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수를 해도 좀 저건 네. 지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보면 유럽하고 미국을 비교하거나 신흥국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2.5, 3시그마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99% 확률로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확률로 미국이 다른 어떤 이런 거에 비해서 비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1 스탠다드 디비에이션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이제 조금 음모론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하는데 야들 빅테크로 돈 많이 벌고 미국 시장 떠갖고 채권 부동산 이걸로 아이비들 다 돈 벌었는데 야들 어디 가서 뭘 사야 다음 또 10년 20년을 먹고 네. 살 텐데 브라질이 됐든 중국이 됐든 어디 하나 확 잡아뜨린 다음에 헐값으로 가서 확 사놓고 거기다가 등에다 국민들 등에다가 채권 붙여가지고 따박따박 이자 나오게 헐값으로 뭔가를 살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 차트를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짱구를 굴려본 거죠. 근데 거기 보시면 여기 이게 지금 이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커머더티하고 이쿼티의 레이시오를 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972년 그 다음에 테크 버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차트가 좀 늘어진 거는 이제 중국만 어떤 그 제조업이 좋고 다른 데는 제조업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자재하고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빅테크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뭔가 어떤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쪽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든가 브라질 증시라든가 이런 것도 달러가 내려오면서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상황이 되겠죠. 달러 인덱스가 막 올라가다가 팍 꺾이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때가 좀 신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뭐 산업재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상대적으로 빅테크를 제외하고 싼 구간들이 좀 뒤집고 들어갈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IB들의 매수 욕구를 자극할 때쯤 되면 우리도 그쪽부터 좀 시작해 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뭐 혹시 뭐 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들은 아 이걸 어디다 올려놨죠? 아유 저희 3% 앱에 다 올려슈. 아 올렸어요. 아유 왜 그래요? 아, 네. 우리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아 예. 제가 좀 네, 걱정 마요.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막 자르다 보니까 아유 괜찮요. 괜찮요. 다음 주 또 네. 나올 거 아니요. 다음 주요? 다음 주 나와야죠. 뭐요? 다음 주 뭐요? 나와야죠. 예. 나 싫어요. 네. 대전이요. 네 대전. 네 다음 주 또 봐요. 네. 아 이렇게 보내시는군요. 네. 우리 강영 부장님 사실 이제 시간이 조금 오버가 돼 갖고요. 아, 예. 일단 결론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페드의 예. 작전 계획 그리고 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페드가 예,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 충분히 또 해주셨으니까 요 얘기는 이렇게 네. 이제 마무리를 하고 네. 다음 주나 한번 또 저 네. 오셔갖고 네. 못다 하신 네. 얘기 좀 더 계속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오늘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고요. 네. 조만간 다시 모시고 못다 한 얘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전망 내주실 것들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네. 뭐 홍보하실 거 있으세요? 아닙니다. 네, 네. 유진투자증권 너무 좋은 회사죠?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강영현 부장님 보령에서 오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